여러분 안녕하세요. 미스터 선입니다. 쉬운 패턴의 힘 19번째 시간이고요. What did you 라는 패턴을 한번 배워보죠. What did you 다음에 너는 뭘 말했니? 라고 say 라는 표현 한번 적어볼까요? 그러면 What did you say? 네가 말한 건 무슨 내용인지 말해 라는 의미가 되는데요. 자, WH는 원래 여기 있었을 리가 없죠. 너 did you say my name? 너 내 이름 말했어? 아니면 Did you say 우리가 어디 있는지 말했어? 그것도 아니면 너 도대체 뭘 말했어? Did you say what에서요? WH는 앞으로 이동. What did you say? 이렇게 구성된 표현입니다.